하나님 아버지, 질서 정연한 자연의 법칙을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밤이 되고 어김없이 새벽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창조의 섭리가 여전히 위력을 발하는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른 새벽 주님 전으로 나오는 길이 차갑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슨 말로 말을 걸어오실까? 나는 주님께 어떤 말로 나의 사정을 아뢸까? 이런저런 생각이 이미 이 새벽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오늘도 의연하게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나가는 일상이지만 때로는 낯선 일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남으로 그들이 복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나로 인해 행복해지고 삶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나 자신도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도울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이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듯 복된 관계, 행복한 세상을 꿈꾸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다양한 종류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가족 간의, 부부 간의,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이러한 갈등의 골이 메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화가 가능해지고 멋진 타협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숙한 대화를 이어가는 문화가 이 땅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감으로 상처로 가득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땅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수험생으로 보내며 진학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온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어느덧 모든 과정의 막바지 시점이 되었습니다. 수시 모집의 결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학생들이 있고 정시 모집에 지원하여 마지막 전형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셨으니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뜻이 있어 일찍이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려움 잘 이겨내며 성실히 노력하여 소중한 결과를 얻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불안한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위로와 새 힘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선교지로 떠난 대학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 있는 소망의 대학부원들과 어젯밤 떠나 오늘 에티오피아에 도착하여 선교활동을 시작할 대학부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은 생명과 사랑이오니 만나게 하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도리어 넘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추수의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런 암 진단으로 힘겨워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해마다 검진을 통해 늘 건강에 주의해왔지만 암이라는 결과 앞에 두려움이 앞서고 또 올해 새롭게 맡겨주신 신임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도 찾아옵니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검사와 진단 그리고 이후 이어질 수술과 치료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최선의 치료로 깨끗하게 나아 건강한 모습으로 권사의 직분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치료 과정에 들어가게 된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 3개월 후 검사에서 작은 혹이 발견되어 여러 검사를 거쳐 이후 방사선 치료를 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깨끗한 결과 얻기 원했으나 그러지 못하여 실망감도 없지 않지만 더 기도하고 주님 붙잡으라는 주님의 뜻으로 받고 다시 힘을 내려 합니다. 지난번 수술도 잘 이겨내었듯이 이번 방사선 치료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치유의 기적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정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사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예, 오늘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아달랴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역이겠고 또 오늘 반대 입장에서 이제 새롭게 등극하는 요시아 입장에서 이제 본다면 이제 다윗의 왕조의 입장에서 본다면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무슨 아주 그 재미있는 그런 뭐랄까요 소설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의 흐름인데 지금 그 아달랴가 지금 정권을 잡고 다윗의 왕조의 그 씨앗을 거의 다 이제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6년여를 통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은 약 한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흐르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제 7년째예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흥미로운 관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이 있는데요. 그 제사장의 부인은 바로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사람, 또 요세바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의 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막 죽게 된 그 아시아와는 그 자매, 그러니까 형제지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남매지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딸 여호사부앗이 그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지 아니면 여호람과 또 다른 어떤 여인에게서 태어난 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공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사부앗을 통해서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 이 부부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가문이 다시 연결되고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 여호람이 바알을 숭배하는 또 아세라를 숭배하는 아달랴를 부인으로 데리고 와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 그런 바알 숭배나 또는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산당들이 계속 이런 만들어지고 또 그런 숭배가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자신의 사위를 여호람이 또 제사장으로 맞이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 또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바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데 여호람의 잘못은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혼합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사위로 두면서 동시에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아내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아내를 더불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만들어 두는 그러니까 혼합적인 그런 종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성전을 폐쇄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사위를 여호람이 제사장으로 삼을 정도 제사장에서 구할 정도로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름대로는 유지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바알을 섬기도록 열어놓은 혼합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어찌 보면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기는 이런 혼합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이 여호람이 죽고 또 그의 아들이 죽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냥 어찌 보면 모처럼 만들어 놓았던 제사장, 사위, 그저 자신의 종교 생활의 한 부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 만들어 놓았던 그 사위를 통해서 또 그 딸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한 가지에서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다윗 왕조의 회복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서에도 이와 비슷한 이 같은 내용이 이제 이것저것에 있어서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지만 조금 다른 표현이 하나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역대기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물론 백부장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회복이 일어나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백부장들의 이름이 다섯 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그 다음에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그리고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그리고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나오는데 백부장이라는 내용으로 봐서 군대의 장군들이겠죠. 군대장, 그러니까 리더들이겠습니다. 군대를 이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 다섯 명이 이제 아달랴의 관점에서 본다면 반역을 꾀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7년째가 되던 해에, 그러니까 7년째, 제7년 왕의 해로 제7년이니까 6년이 지난 다음에 요시아가 이제 7년째 들었을 때 이제 이 다섯 사람이 또 언약을 세웠습니다. 자, 1절 지나고 2절에서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다섯 그 백부장들이 한 일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모든 고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자, 6년이 지나고 이제 왕이 어느 정도 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어 갈 때 이제 백부장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이 일을 이제 주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아가 주도했다고 보여지는데 사람들이 유다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족장들, 그러니까 대표자들이겠죠. 각 지역의 족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성전에 오는 것이 그다지 어색하지 않았겠죠. 이들을 이제 모아드렸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모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웠다. 왕으로 추대하는 언약입니다. 3절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야 된다.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야 된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을 지금 찾을 수가 있는가? 이미 아달랴를 통해서 대부분의 다윗의 모든 그 다윗의 혈통이 다 죽었다고,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요시아가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며 자라났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6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윗의 혈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이제 왕을 세워야 한다.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언약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마치 그 요시아가 그곳에서 6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다윗의 자손이 이제 왕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작전을 짰는지 하는 내용이 4절
5절 그리고 6절, 7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4절부터 5절까지 먼저 그 정황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자,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비번인 사람들도 다 모았다라는 것으로 봐서 레위 사람들을 상당히 모아두었고 또 숨겨두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레위 사람들을 이제 안식일의 당번인 3분의 1들 또 그 다음에 3분의 1 왕궁에 두고 또 기초문 문 쪽에 두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대비를 하였습니다. 또 백성들도 많이 모았습니다. 아, 지금 안식일이라고 보여지니까 이 안식일에 모였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을 거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은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지금 그들의 작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절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수종되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자, 백성들은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가 있고 그 이상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군인들 역시 그러하겠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들입니다. 자, 7절 말씀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자, 이제 성전 안에서 레위 사람들이 무기를 갖추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왕, 이제 새로 세운 왕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출입, 다른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레위인들의 또 하나의 그 임무일 수도 있겠고 또 백성들은 못 들어오는 거니까 나름대로 이 한계가 공간적인 어떤 그 한계가 그어지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칼을 잡는다라는 것은 그다지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거룩한 성전의 의미가 있을 때 레위인들이 칼을 잡곤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그 진노가 이르렀을 때 레위인들이 칼을 잡고 이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때 레위인들이 칼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의 의미,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편에서 일할 때 그들이 칼을 잡곤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이제 거룩한 성전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요시야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국가적으로 본다면 아달리아가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반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그들은 이제 손에 칼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제 상황이 8절에 이제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병력도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병력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과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10절입니다. 또 백부장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이제 무기들을 이제 나누어 준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 이 내용은 성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것들은 아마도 다윗왕 시절의 전리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리품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지금 나누어졌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전쟁, 다윗의 전쟁이 생각나게 만들죠. 그냥 이 방패나 창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 어디인가 가서 싸우고 그리고 나서 승리했을 때 기념으로 갖다 두었던 것들
또 솔로몬의 장식으로서 만들었던 많은 그런 금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나중에 뺏기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의 일부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이 칼과 창과 방패들을 백부장들이 갖고 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백성들도 무기를 어느 정도 갖추고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왕의 즉위식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제는 보란 듯이 왕의 즉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이제 왕을 세우는 내용인데요. 11절 내용입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면류관을 씌우고 당신이 왕이십니다. 아, 그리고 또 율법책을 주고, 율법책을 주었다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제 하나님의 길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레위인들이 칼을 들었다라는 것도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을 이제 모두 제거하고 이제 새로운 길로 나선다라고 하는 의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그대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새로운 다윗의 왕조를 세워가는 이제 이어진 다윗의 왕조를 세워가는 그런 내용이죠. 만세수를 누리셔서 왕으로 이제 세우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뒤늦게 아달랴가 알게 됩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에 서 있고 백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뒤늦게 아달랴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6년을 통치했는데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라는 것을 보면 아달랴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일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바알을 섬겼으니까 당연히 그러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바알만을 섬기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요시아가 자라나는 것을 알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드디어 반역이 일어나고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그 폭도들이 일어났는데 그만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외치는데 이미 이제 모든 그 상황은 이미 지금 이 반역 그가 보기에 반역으로 되어 있는 백성들의 손에 칼이 있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자, 그를 몰아내서 그를 죽여라. 성전에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몰아내서 결국은 이제 죽이게 되죠. 15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달랴가 이제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 혼합된 종교가 되어버린 남유다 그리고 또 다윗의 가문도 사라지는 듯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작은 불씨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요시아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6년의 시간을 또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다시 그 왕권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악의 세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순간에 사라지고 말고 또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불씨, 하나님의 등불은 성전에서 여전히 불꽃을 피우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치 소설과 같은 이야기고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항상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드라마의 어떤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계시고 하나님이 숨어서 움직이고 계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하시고 씨를 남겨두시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겠습니다. 다윗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끝까지 이어가고 계시는
없어질 듯 없어질 듯 보이는데 이방신들에 의해서 사라질 듯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다 꺼진 것 같다, 모든 불길이 다 불꽃도 다 꺼진 것 같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다 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성전에서 타오르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 성전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 불씨를 살려내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